아이시냅스가 집중하는 소리는 사람이 인지를 못하면서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사람이 들리지 않는 굉장히 높은 주파수의 소리에 어떠한 데이터를 심어가지고 송신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눈으로 보는 그 영상 속에서 원하는 소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소리를 찾아내서 현실과는 굉장히 다르지만 그 소리를 넣어주는 네,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부러 안 들리게 해야 되는 네네네. 직업인데 일부러 들리게 해야 되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로 세상을 연결하고 있는 기업 아이시냅스 대표 김준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폴리 아티스트 정지수라고 합니다. 아, 예. 아, 반갑습니다. 네. 폴리 아티스트라는 직업이 사실 일반인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직업인 것 같거든요. 사람이 뭘 먹을 때 나는 소리, 만질 때 나는 소리, 걸을 때 나는 소리, 뛸 때 나는 소리 이런 사람들이 주로 소리를 내는 것들을 폴리라고 하는데 그 폴리 소리를 저희 몸이나 아니면 도구를 사용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폴리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섭외를 받았을 때 들리지 않는 소리를 주로 사용하시고 그것들을 기술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랑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좀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들리는 소리에 집중을 하고 들리는 소리를 만들다 보니까 들리지 않는 소리에 대해서 막연한 감이 있거든요. 들리지 않는 소리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시냅스가 집중하는 소리는 사람이 인지를 못하면서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사람이 들리지 않는 굉장히 높은 주파수에 어떠한 데이터를 심어가지고 송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악이 나오고 있으면요. 그 음악을 그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들리지 않는 소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소리에 나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소리를 듣는 사용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엔터테인먼트 시장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팬들이, 아티스트들 음악에 액티브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응원봉이라는 독특한 문화도 탄생을 하게 됐고 저희 기술을 쓰면요. 전 객석이 조명화가 될 수 있습니다. 팬들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들을 마치 카드 섹션 하듯이 던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무대 효과들, 파도타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연 상황에 맞춰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효과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기존에는 많은 장비들이 필요했습니다. 공연장에 안테나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 응원봉에도 뭐 복잡한 무선 장치들이 설치가 돼야 되고 이렇게 복잡했었죠.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저희 기술은 스피커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안테나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안테나 대신에 스피커를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연장에는 어디나 다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장비 없이도 응원봉에서부터 다양한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이런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지금 콘서트장인 저희 기술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리로 어떤 데이터나 정보를 전달하는 면에서는 뭐 대표님이나 저나 비슷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로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전달을 하는 부분이 있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로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시는 것 같네요. 아티스트님께서는 들리는 소리를 조금 더 강조해서 사용자들에게 와닿게 하는 거지만 저희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용자가 인지 못하게 스피커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중에 일례가 박쥐 같은 거겠죠. 박쥐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때 눈을 사용하지 않고 밤에 소리를 사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처럼 저희도 일반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마치 동물처럼 스피커에서 출력을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데이터 통신을 하든 위치를 파악하는 데도 저희 기술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화 작업을 주로 많이 하는데 박쥐가 어떻게 우는지는 저희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박쥐의 소리를 영화 내에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실제 박쥐 소리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박쥐 소리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영화에 넣었을 때
관객들이 그걸 이해를 했을 때 저희는 비로소 좀 뭔가 해결을 했다, 뭐 완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장면이 만약에 영화에 나오거나 영상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한테 들리지 않아도 들리도록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영화 중에 이제 나는 왕이로 소이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지훈 씨가 야외 그 마당으로 나오면서 큰일을 보는 씬이었어요. 어깨 위로만 카메라가 잡고 배우는 이제 얼굴로만 연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제가 바나나와 식빵 헤어 젤, 케찹을 이용해서 그 소리를 굉장히 리얼하게 소리를 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일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들리지 않는 소리가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거든요. 폴리 아티스트가 하는 것들이 공간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보여지는 공간, 뭐 어떤 장소가 있다면은 그 장소들을 관객들로부터 어느 공간에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줄 수 있을 정도로 도와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연인이 어떤 장소에서 걷고 있을 때 도시 한복판에서 걷고 있을 때와 또 숲속에서 걷고 있을 때는 발소리부터 차이가 나거든요. 바닥의 재질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배우들이 신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이를 둬서 도시적인 느낌이나 숲속에서의 그런 느낌들을 폴리로서도 충분히 표현을 해내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공간음을 넣는 거죠. 도시의 자동차 소음이라든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라든지 뭐 약간의 바람 소리 정도 네. 그리고 숲속에서는 굉장히 큰 바람 소리, 새 지저귀는 소리 이런 것들을 넣어줌으로써 관객들도 같이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죠.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간감을 표현하기 위해선 그 공간에서 날만한 소리들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사람들이 아, 이 공간이구나 인식할 수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거기가 공간을 측정하는 기술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 기술은 위치 측정 분야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콘이라는 게 이제 위치 인식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비콘 기술로는 지수님과 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뭉뚱그려서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지수님과 제가 이 스튜디오 안에 있다라는 것들은 알 수 있지만요. 지수님이 저 의자에 앉아 있는지 이 의자에 앉아 있는지는 구분을 할 수가 없었던 기술이죠. 이 서비스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더 정밀한 위치를 측정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쿠폰을 던지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어디 있는지, 육류 코너에 있는지, 채소 코너에 있는지에 맞춰서 적합한 쿠폰을 던진다든지 이런 곳에 이제 정밀한 위치 인식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 정도로 이제 위치를 구분할 수 있는 기술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기술은 UWB라는 기술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너무 비쌉니다. 저희 기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위치 정보는 스피커에서 송출을 하고요. 스마트폰은 그 소리를 안 들리는 소리를 잘 분석을 해서 내 위치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나 마이크처럼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장비들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소방법상 여기 어딘가에도 스피커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와이파이가 안 깔려 있다 하더라도 들리지 않는 소리로 우린 여기서도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소리를 전달할 때 어떤 영상이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의 성격이라든지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소리를 전달하는 방법도 조금씩 틀리거든요. 예를 들자면 싸우는 신이 로맨스나 이런 영화에서 나오는 것과 또 액션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그 액션 자체의 소리가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린데 혹시 뭐 대표님도 상황이나 어떤 장소나 이런 거에 따라서 소리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리시나요? 저희도 이제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 방식들이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 방식들이 있고요. 위치를 전송해야 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폐쇄적인 공간에서 써야 되는 음파의 구조와 오픈된 공간에서 멀리 보내야 되는 음파의 구조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 저희가 런칭할 저희 기술이 도입되는 시장은 주유소형 자동결제 서비스입니다. 이런 모빌리티 시장에서는 저희 기술을 활용해서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주차장 같은 곳에서 저희 솔루션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어떤 사용자가 결제대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 결제를 하려고 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카드를 갖다 댈 필요 없이 원택트 환경에서 쉽게 결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심지어 어떠한 장치를 달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자동 그 결제하는 주차 장치들에는
메시징을 출력하는 스피커들이 다 이미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 스피커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정밀 위치가 필요한 분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용에서는 작업자들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기존에는 복잡하게 작업자 안전모에다가 여러 장치들을 막 장착을 했었거든요. 저희는 작업자들의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작업자들의 위치들을 파악할 수 있는 스피커만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장점이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아마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태깅을 하지 않고도 지하철 개찰구를 바로 바이패스하실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오게 될 겁니다. 대표님이 하시는 소리를 이용한 어떤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다는 거를 느끼고서는 소리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아직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느끼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대세는 사실 퓨전 기술들이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분야의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기술들을 가져와 가지고 성장 동력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말씀하신 이제 영화계에서도 다양한 IT 기술들이 접목이 된다면 보다 더 사용자, 그러니까 관객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덕에 그런 세상을 빨리 맞이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뭐 한 10년만 더 빨랐으면 제가 먼저 이 기술을 빨리 낚아채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신기한 기술인 것 같아요. 전문가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그 얘기가 마냥 필요 없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고 또 저와 연관된 그런 분야여서 대표님이 하시는 그 앞으로의 일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수님의 피와 땀이 어린 영화들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Synapse 대표 김준홍입니다.